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족에 관한 수업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 자, 이거 남자입니다. 오지를 펴서 이렇게 하면 남자고요. 자, 이거 여자입니다. 다시 이렇게 남자 해도 되고요. 자, 양손을 이렇게 해도 남자가 됩니다. 또는 여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왼손 빼고 자, 한 손만. 자, 남자. 아니면 흔들어도 괜찮고요. 남자. 자, 이렇게 하면 여자. 우리 위장애인들, 건청인들은 자, 이거 뭡니까? 으뜸이지 않습니까? 예. 뭐 먹어보고, 아, 최고. 옷, 어, 이쁘다, 최고. 이거 말고, 그냥 사람으로 얘기할 때 자, 이게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예요. 사지와 오지를 펴서 이렇게 흔들면 사람입니다. 사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면 뭐였습니까? 가족이었죠. 예.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 미남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남자들 중에서도 예, 이때 얼굴을 이러면서 하는 장 미남입니다. 예, 자, 여기 여자에서 이렇게 하면 미녀입니다. 예, 자, 미남, 미녀. 예, 자, 이러면 사람. 자, 이거를 한번 자, 이 여자를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러면 언니, 누나. 위로 올리면 언니, 누나, 밑으로 내리면 여동생이 됩니다. 자, 위로 올리면 언니, 누나, 밑으로 내리면 여동생. 자, 가운데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자, 숫자에서는 우리 10이었는데요. 이거 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할수 없어요. 이거 우리 수어입니다. 예, 자, 이거 위로 올리면 오빠, 형, 아래로 내리면 남동생입니다. 위로 올리면 형, 오빠, 밑으로 내리면 남동생. 자, 양손 사람. 그러니까 오지와 사지를 펴서요. 이렇게 흔들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또는 한 손으로 이렇게 사람. 또는 양손으로 이렇게 사람.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사회. 또는 요렇게 붙여도 됩니다. 예. 자, 이러면 사회. 소셜이라 할 때. 예. 사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 안으면 얼굴이 요만한 애기 얼굴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예. 자, 아기. 자, 이렇게 하면요. 미국서 베이비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기입니다. 아기. 자, 꼬마입니다. 남자 꼬마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 꼬마.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 또 이렇게 남자, 여자. 남자만 꼬마냐? 자, 여자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 꼬마. 그러니까 일반적인 꼬마입니다. 꼬마. 이렇게 꼬마예요. 자, 요거를 아래로 내리면 키가 작은 사람, 왜소증이라고 하죠. 키 작은 사람. 자, 여기서 가슴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참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참다. 왜 참다냐? 자, 이거 화나다거든요. 화나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내리니까 참다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참다. 자, 이렇게 하면 꼬마. 남자 꼬마, 여자 꼬마. 자, 요거를 해서 위로 올리면 어른입니다. 어른. 키가 크다고요. 예, 자. 어른. 어른. 그다음 1, 2, 5지를 펴서 양손 1, 2, 5지를 펴서 자, 이렇게 하면 신사. 신사. 남자 손을 넣고 여자 손을 펴요. 펴서 이렇게 하면 숙녀.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숙녀 잘안 쓰죠. 근데, 야, 너 오늘 스커트 입고 힐 신고 숙녀 같다. 예, 그럴 때 씁니다. 숙녀 같다. 마찬가지로 양복 입고 온 거예요. 허, 신사 같다야. 그럴 때 자, 신사입니다. 신사. 숙녀. 이마에 주름이 없는 거야. 자, 이마에 주름이 없이 착. 이때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데, 손가락 움직이지 않고 하세요. 자, 이렇게. 젊다, 청년. 예? 젊다, 청년. 그다음 손을 이렇게 펴서 숫자 9죠. 예, 9. 오지를 목에다가 대고 고개를 뒤로 제치면서 늙었다, 어르신입니다. 늙었다, 어르신. 예, 연세 많으신 어르신, 노인, 노인입니다. 노인, 어르신. 그다음 이마에 주름을 긁는 것처럼요. 이마에 이제 주름을 아까는 짧게 해서 빨리 재빨리 해가지고 주름이 없는 청년이었죠. 이제는 주름 긁으면서 남자 할아버지, 예,
여자 하면 할머니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요. 사람 손 모양처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예, 조부모님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 어머니 아버지는 1번 손가락을 펴서 코에 수염 옆을, 예, 수염을 한번 스치는 것처럼 남자 하면 아버지. 자, 이렇게 하면 어머니. 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5번 손가락을 펴서 배에 한번 콕 찔렀다가 아래로 이렇게 탁 내립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5번 손가락의 손톱이 손가락 끝이 아래를 향하게. 자, 이렇게 하면 아들. 여자를 펴서 이렇게 하면 딸. 자, 이렇게 하면요. 쌍둥이. 예. 요렇게 쌍둥이. 남자의 여자의 쌍둥이 너무, 아유, 얼굴까지 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자, 이렇게 하면 아들, 딸. 예. 그 다음 5번 손가락, 양손 5번을 펴서 위로, 위로, 위로 올리면 조상입니다. 조상. 좀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요. 후손. 예. 위로 올리면 조상. 내리면 후손. 아까 했죠. 예, 위로 올리면 형, 오빠. 아래로 내리면 남동생. 양손을 이렇게 하면요. 예, 이거 요즘 젊은 아이들 얼마나 많이 웃는지. 이렇게 하면 형제입니다. 형제. 자, 이렇게 하면 자매. 자, 이렇게 하면 남매겠네. 뭐 남매겠네 하는데 뭐 남매의 의미로 씁니다. 예, 남매. 근데 우리 농아인들은 남매 이거 잘 쓰지 않고요. 건청인들, 비장인들이 이수와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제, 자매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조카가 옛날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모르고 제가 이 손가락을 폈던가 봐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밑에 우리 조카 애가 내 손을 탁 숨기면서 이모 하는 거예요. 아마 애가 순간적으로 미국인 줄 알았던가 봐요.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유, 예, 아주 큰 욕이니까 이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형이다, 야, 형이고, 밑으로 내리면 남동생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니요. 저거 형 보고. 예. 형 부르지 않고 그냥 이제 수업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또 조카 애가 저거 둘이가, 예, 남동생 부를 때 뭐야 안 부르고 계속 이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둘이 많이 웃고 두 달, 한 두 달 동안 저거 둘이가 이거를 참 많이 사용하고 갔는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예, 역으로 사용하고 요즘도 뭐 수입해서 우리 청년들, 뭐 청소년들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거 수입니다. 예, 자, 형제, 자매. 그다음 남자, 여자 손을 펴서 자 이렇게 흔들면 사람이었죠. 흔들어야 사람입니다. 안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요. 코에 갖다 대면 있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양손 이렇게 해서 이러면 친척입니다. 친척. 아저씨도 됩니다. 친척, 아저씨. 자, 요즘은 또 여자 해서 이렇게 하면 아줌마도 씁니다. 아줌마. 또는 아줌마, 이렇게도 아줌마, 고모, 이모, 이렇게도 씁니다. 삼촌, 사촌 하면 자, 삼. 아까 숫자 삼은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이거를 삼촌 하는 것처럼 눕혀가지고요. 삼촌. 마디 촌자를 씁니다. 1번 손가락 펴서 촌자. 예, 삼촌 할 때 이렇게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그 수어에서는 친인척을 표현하는 수어가 없다고 그랬죠. 예, 없어요. 그 친인척을 표현하는 수어가 없다라는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가 그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형부가, 우리 조카가, 우리 처제가, 우리 뭐 며느리가, 우리 뭐 누구가 이거 많이 안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자, 유일하게 숫자로만 하는 거예요. 자, 삼촌, 사촌, 5촌, 예, 뭐 이렇게 하면 6촌, 7촌, 숫자로만 합니다. 그 다음, 결혼 한번 해볼까요? 자, 남자, 한 손 남자, 한 손 여자 해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세요. 자, 이러면 결혼입니다. 예, 결혼. 자, 이거를 탁 떼면요. 이혼, 예, 잘 아시네요. 자, 이렇게 하면 결혼. 자, 결혼해서 남자 하면요. 우리 신랑, 남편. 결혼 한번 하고, 여자 하면요. 아내, 부인입니다. 당신 부인 잘 있어요? 할 때 부인? 자, 이렇게 하죠. 당신 남편 잘 있나? 했을 때 남편, 예, 남편, 아내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 박수를 이렇게 두 번 치면 예, 친구입니다. 예, 친구.
자, 보세요. 1번 손을 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프렌드가 됩니다. 미국 수어입니다. 자, 수어 다르죠? 예, 프렌드고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면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자, 이렇게 하면 이혼이고요. 이렇게 하면 결혼. 결혼하고 남자 하면 남편, 아내. 자, 5번과 4번 손가락을 펴서 흔들어야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를 코에다가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예, 5번 손가락을 코끝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있다가 됩니다.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 사람이 계신다. 우리 집에, 집에 아버지, 있다. 아버지 있다 안 했죠. 아버지 계신다 해야 되겠죠. 예, 사람일 경우에 계신다. 아기의 경우에 뭐 아기는 뭐 있다라고 하지만, 예, 있답니다. 있다. 있다. 자, 1번, 2번 손가락을 펴서 붙여가지고 이러면 없답니다. 없다. 아니, 나 없는데? 할 때 없다. 고개 흔들면서, 아니, 없다. 없다 수어는, 다르게도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없다 이렇게 또, 후, 동그라미 해서, 후, 또는 없다. 손바닥이 하나도 없는 거에서 없다. 또는 없다. 뭐, 없다. 또는 없다. 뭐, 턱.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기초니까, 자, 이렇게, 자, 1번, 2번을 펴서 붙여가지고, 아니, 없는데, 없다라고 해야죠. 영팡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펴서. 없다. 없다. 모두. 자, 모두. 손을 둥글게 해서 이렇게 탁. 둥글게 모아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집어도 됩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모두. 다음 아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거 나입니다. 손을 펴서 턱에다가 갖다 대고, 손가락을 피아노 치듯이 딱 까딱까딱 하면 나입니다. 나이.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피아노 치듯이 하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기다리다. 이 수호는 우리들 왜 기다릴 때 뭐 이렇게도 했죠. 예, 어르신들 보시면 야단 듣습니다만, 야단하십니다만, 자, 이게 기다리다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예,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우리 예, 그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겁니다. 자, 이거 기다리다. 이거는 나입니다. 똑같은 손 모양, 손 동작인데 보세요. 턱 밑에서 이렇게 하면 나이가 되고요. 저쪽으로 툭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징어가 됩니다. 오징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잊어버리고 오징어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징어는 알면 더 좋죠. 하지만 자, 여기서 나이, 오징어, 기다리다. 그 다음, 태어나다, 낳다, 태어나다. 이렇게 쑥 나온다고요. 태어나다. 태어나다, 낳다. 아, 우리 집에 애기 태어났어. 자, 낳다. 애기 낳다. 애기 낳다. 낳다. 낳다 플러스 곧 하면요. 고향이 되는. 고향. 예? 고향도 묻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자, 고향입니다. 그 다음 손을 한번 턱 쳐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손이에요. 손 잡자면 손 잡. 이렇게 되는데 손을 한번 툭 치고 아들 하면요. 손자가 됩니다. 손을 한번 툭 치고 이렇게 하면 손자. 손녀는요? 손녀. 예? 손녀. 그 다음, 고모, 이모, 숙모, 아주 많죠? 예, 그거는 자, 4번 손가락을 펴서, 여자죠? 여자를 펴서 이렇게. 고모, 이모, 고모, 숙모,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간호 고자처럼, 자, 고. 이렇게 하면 티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것도 지화로 보면 고처럼 보이죠? 기역. 오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모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 여자에서 그러니까 고모, 뭐 이모, 숙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손을 착 펴서 이렇게 하면 귀엽다가 돼요. 아, 귀엽다. 귀엽다. 다시 할까요? 이번 시간은 남자, 여자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연상되는 그 용어들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남자, 여자 흔들어도 되고 그냥 멈춰도 됩니다. 자, 남자, 여자 펴서 이렇게 하면 사람. 자, 이거 이렇게 하면요 있다였죠. 있다. 자, 위로 올리면 누나, 언니. 밑으로 내리면 여동생. 자, 가운데 손가락 펴서 위로 올리면 형, 오빠. 아래로 내리면 남동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제, 자매. 자, 이렇게 하면 사회. 또는 이렇게 사회. 네, 사회, 아기, 꼬마, 꼬마, 꼬마.
자이스 이렇게 하면 참다. 이러면 화나다. 참다. 다음 어른. 자, 이거는 뭘까요? 잘하답니다. 예? 잘하는 것 같죠? 예, 자, 이러면 어른. 어른. 자, 숫자 7. 1, 2, 5지를 펴서 이렇게 하면 신사. 신사. 남자를 넣고 여자를 빼서 이렇게 하면 숙녀. 숙녀. 청년. 젊다. 늙었다. 어르신. 노인. 가끔 우리 농아인들 만나면 저보고 늙었다 그럽니다. 예, 20대에 만났다가 지금 제가 늙었죠. 예, 늙답니다. 늙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엄마 아버지.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조상, 후손, 친척, 삼촌, 사촌, 결혼, 결혼, 신랑, 남편, 아내, 신부, 부인, 친구, 친구, 있다, 없다, 모두, 모두, 나이, 기다리다, 오징어, 손자, 손녀, 그러면 태어나다, 나타. 태어나다.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 결혼, 부인 이렇게 합니다. 사위는요? 딸, 결혼, 신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불편하겠죠? 예. 자, 고모, 이모, 숙모 이렇게 하면 귀엽답니다. 귀엽다. 우리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뽀뽀뽀 한번 해봐. 여기 엄마 아빠가 나왔으니까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한번 해봐요. 아빠입니다. 아빠가 출근 일입니다. 일. 정말은 일하러 갈 때가 출근인데 좀 박자가 많이 빠르죠. 그래서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출근하다 일. 뽀뽀뽀. 자, 손끝을 모아서 뽀뽀뽀. 엄마 했죠. 엄마가 안아줘도 주다라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 하고 뽀뽀뽀. 헤어지다. 이것도 배웠던 거예요. 헤어지다. 또 만나다. 뽀뽀뽀.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귀염둥이 귀엽다. 뽀뽀뽀. 친구.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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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예, 되죠. 자, 노래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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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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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예,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때 잘하다. 아주 잘했다. 자, 우리 농아인들 주먹을 쥐고 이렇게 잘했다 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